안녕하세요. 2013년 1학기 때 스노우노트로 세계를 품은 영문인 스터디를 진행한 팀장 윤민희입니다. 먼저 스노우노트를 이용한 사람으로서 여러분께 스노우노트의 장점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스노우노트를 이용해서 스터디를 진행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스터디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스터디라는 특징이 교수님께서 관리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간고사다, 개인 약속이다 하면 중간중간 빈틈이 생길 수 있는데요. 스노우노트를 통해서 매주 결과 보고서를 써야 된다는 약간의 부담감과 책임감을 갖고 스터디를 진행하시게 된다면 지속적으로 8주에서 14주까지 스터디를 완성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스노우노트를 이용해서 하면 스터디를 즐겁고 유쾌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터디를 하게 되면 어떤 장소에서 할까? 간식비는 얼마를 걷어야 할까? 라는 등의 스터디의 본질과는 약간 관련이 없는 것에 집중하게 되는데요. 스노우노트를 통해서 스터디를 하게 되면 스터디 룸도 제공이 되고 소정의 간식비도 제공되기 때문에 스터디 그 본질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스노우노트를 이용해서 스터디를 하시게 되시면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각 주마다 노트를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 노트를 생성해서 각 주마다 공부한 것을 올리게 되면 친구들끼리 따로 메일을 보낸다든가 프린트를 해서 돌린다든가 하는 번거로운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페이스북과 트위터 같은 SNS 매체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스노우노트에 공유되어 있는 내용으로 공부를 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스터디를 알차고 유익하고 즐겁게 하시길 원하신다면 스노우노트를 강력 추천합니다.